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번거로운 거리와 골목마다 이해도 평안이 넘긴다는 안도의 기쁨이 감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토방위의 중요한 맛도 일선 고지에서 분투하는 우리 국군 용사들에게 보내는 위문품 수집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또는 학교마다 위문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 장차관 부인들의 위문대를 만드는 광경입니다. 한 장의 엽서, 한 권의 책이라도 살풍경한 고지, 흙냄새 풍기는 참호 속에서 근무하는 용사들에게는 그 얼마나 따뜻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말 연초에 허례를 폐지하고 보다 많은 위문품을 일선 장병들에게 보냅시다.